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리 이진한 의학정비자입니다. 자,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는 뇌와 신경계 전문의 이태규 신경과의 10분 내내 건강법, 이태규 신경과에 소속된 각 분야의 뇌 전문의들이 나와서 뇌 건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두 번째 우리 김경준 원장님의 빙빙 도는 어지러움, 죽을 병인가를 시작하는데요. 아니, 어지러운 것도 서러운데 혹시 뇌의 원인으로 인해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으로 바로 해결하십시오. 부르겠습니다. 김경준 원장님! 아유, 바로 옆에 있었군요.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분께 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규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경준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지럼증입니다. 아, 저도 어지럼증 때문에 고생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시죠. 우선 저 어지럼증을 정의를 하자면은 자신이나 주위 사물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모든 증상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 자체는 어지럼증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지럼증은 다양한 질환이나 뭐 다양한 상태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은 이제 귀부터 이제 머리까지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 전정신경계가 있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런 현훈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이석증입니다. 아, 이석증 바로 그거였군요. 귀의 문제였군요. 네.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구조물이 귀 속에 반고리관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반고리관에 이제 미세한 돌가루가 잘못 들어갈 때 이제 생기고 이석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은 머리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아주 짧고 강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석증 말고도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석증 이외에도 이제 우리 몸의 자세나 회전 감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균형을 담당하는 이제 중추신경계, 손해나 뇌관 부분에 뇌경색, 뭐 염증, 뭐 종양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편두통이 있을 때도 이런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현훈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균형장애, 서 있거나 이제 걸을 때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데 이제 크게 세 가지 신경계가 다 관여를 하는데 먼저 이제 시각신경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정신경계,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위치 감각을 담당하는 이제 척수에서 이제 손으로 올라가는 이제 고유 수용체 감각 시스템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은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균형을 잡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때 좀 어지럼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지럼증 또 뭐 종류가 또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젊은 여자분들한테서 많이 좀 나타나는 이제 어지럼인데 우리 여성분들 꼭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네요. 네. 예, 그 실신성 어지럼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빙빙 돌진 않는데 이제 막 눈앞이 깜깜해지고 막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득해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어지럽다고 이제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신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웠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아니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뭐 그렇게 자주 발생을 하고 오래 서 있다가도 갑자기 그런 막 정신을 잃을 것 같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어지럼증을 이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오래 지속되진 않고 뭐 앉거나 누우면은 좀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어지럼증 생기면 특히 뇌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되게 걱정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뇌나 이제 뭐 혈관 뭐 그쪽 중추신경계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되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환자들 중에는 어떤 환자들이 있습니까? 이제 뇌혈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런 손해나 뇌관 부분에 이제 그런 뇌경색 같은 것들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드물게는 뭐 출혈이 있어서 이제 해당 부분에 뇌출혈이 있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뇌졸중 전 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해랑 뇌간 쪽으로 올라가는 척추동맥이랑 기저동맥 쪽이 이제 혈관이 살짝 막혔다가 풀리는 그런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현운 내지는 이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랑 뭐 다른 복시 증상, 뭐 말 어눌함, 발 힘 빠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게 이제 최소한 몇 분 정도 이상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종양으로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가능합니다. 예,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에 비해서 조금 이제 진행이 좀 완만한 그런 양상을 가지는데 지속적인 어지럼증이 이제 그런 빙빙 도는 어지럼증도 나타날 수 있고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양상의 어지럼증이 며칠에서 몇 달에 걸쳐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차점차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은 그런 중추신경계 쪽에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염증 같은 거를 꼭 감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뭐 또 다이어트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생길 수 있는 아주 좀 특징적인 어지럼증 뭐 이렇게 빈혈 증상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어지럼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빈혈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아마 드라마에서 그렇게 많이 묘사가 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빈혈의 증상 중에 어지럼증이 있긴 있는데 그게 주증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빈혈 같은 경우에 숨이 차다거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서도 빈혈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머릿속이 핑 도는 듯한 어지럼증, 뭐 아득해지는 느낌을 이제 빈혈 증상으로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기립성 저혈압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기립성 빈맥처럼 이제 머리에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전반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되면 또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어떤 양상의 어지럼증이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는 검사 항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좀 이제 그 병력 청취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을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빙글빙글 도는 그런 느낌이나 균형이 잘 안 잡히고 쓰러진 느낌의 어지럼증이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안구운동 검사라든지 전정기능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석증이라든지 전정신경 염증 같은 것들을 감별을 하게 되고 혹시나 이제 신체 검진상에서 뭔가 찝찝하다 좀 뇌 쪽 문제를 감별할 필요가 있으면은 뇌 MRI, MRA 검사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빙빙 돌진 않는데 이제 머릿속이 핑 돌면서 뭐 눈앞이 아득하고 식은땀이 나고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얼굴이 좀 창백해지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중추신경계 통보다는 실신성 어지럼증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심전도 검사, 그 다음에 누웠을 때랑 일어났을 때 혈압이랑 맥박의 변화를 관찰하는 기립경사도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자율신경계 검사 쪽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지럼증을 이제 관리하거나 이제 평소에 좀 자가 뭐 치료법 이런 것이 좀 도움될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소하실 건데 이제 브란트 다로프 운동이란 걸 저는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이 브란트 다로프 운동은 이제 댁에서도 편하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네네. 이 운동은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네. 어느 쪽 귀에 이석증이 생겼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이제 고개를 한쪽을 정해서 이를테면 오른쪽으로 45도 돌리시고 반대편인 왼쪽 방향으로 그대로 옆으로 누워서 천장을 보는 자세, 45도 위를 보는 자세로 30초 이상 유지를 하시고 어지럼증이 가시면 다시 일어나서 앉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왼쪽으로 고개를 45도 돌리셔가지고 이거를 3초씩 한 4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유 뭐 어지럼증 없애는데 뭐 그런 뭐 정도야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꾸준히 하시면은 이게 좀 효과를 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브란트 다로프 운동 여러분 꼭 한번 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 특히 기의 문제라고 진단받은 분들은 평소에 이런 운동을 좀 자주 하시면 돼요. 이석증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실신성 어지럼증, 이제 머리에 이제 피가 일시적으로 못 올라가서 생기는 그런 어지럼증 경우에는 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 네. 이제 급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배 아래쪽, 특히 다리 근육을 좀 강화하는 운동을 병행을 하시는 게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체 근육 강화를 위해서 뭐 스쿼트 이런 거? 스쿼트나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헬스장 가기 좀 어렵고 그러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같은 걸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10분 내내 건강법 두 번째 우리 김경중 원장님 모시고 빙빙도는 어지럼 죽을 병인가요? 라는 주제로 다양한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개는 죽을 병이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10분 내내 건강법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지럼증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네, 내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파이팅! 네.